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과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꼭 눌러놓으시고 시청하신다면 강의를 만든 저에게 굉장히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 자, 오늘은요. 남을 절대 평가하지 마라 라는 강의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주제를 갖고 왔을까?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제 색소폰을 조금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남들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나는 좋은 마음으로 그 사람들한테 뭔가를 알려주겠다고 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뭔가를 어떻게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알려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좀 알려주세요. 나 좀 이거 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좀 알려주세요. 좀 레슨 좀 해주세요. 그러면 몰라. 근데 자기가 조금 한다고 근데 자랑을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막 가가지고 막 가르쳐 주려고 해. 문제는 자기도 못 불러.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악기가 뭐 2년, 3년, 5년, 10년 그 구력이 뭐가 중요합니까? 맨날 반주기만 타고 맨날 했던 노래만 하고 기본 연습도 안 하고 내가 어떤 것들을 향상시켜야 되는지도 모르고 맨날 일을 했던 것들만 하고 그랬던 시간만 보냈던 분들이 내가 조금 뭐 했다고 악기 좋은 거 쓴다고 악기 조금 이제 뭐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한테 악기는 무조건 이거 써야 돼. 피스는 뭐를 써야 돼. 아주 위험한 발언. 이거가 잘못된 평가라는 겁니다. 내가 남들에게 잘못된 것들을 가르쳐주는 거. 내가 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잘못된 정보들을 가르쳐주는 것 또한 정말 잘못된 거죠. 평가랑 같은 뜻입니다. 하지 말아야 돼요. 본인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못할 수 있어요. 아마 못할 확률이 높을 겁니다. 왜냐면요,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잘하면 잘할수록 남들을 가르칠 게 아니라 내가 더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닙니다. 내가 누굴 가르쳐요? 잘하는 사람들이 이래요. 내가 제가 누굴 가르쳐요? 제가 선생님한테 배우세요. 선생님한테. 저 아니에요. 저도 지금 연습해야 될 게 많아서요. 저 지금 연습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연습할 시간이 없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근데 막 방문 열어가지고 막 알려주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색소폰 선생님. 그런 선생님들이 아니고서는 왜 그럽니까? 본인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런 걸로 잘못된 정보들이 퍼지고 좋지 않은 구설수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생겨나니까 좋지 않는 문화들도 생기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요. 지금 그렇게 누군가가 내가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데 누가 계속 나한테 그런 식으로 한다면 안 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색소폰 공부한 사람한테 배울 거예요. 저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본인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뜨끔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 내 얘기인데?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지금 당장 멈추시고 내 개인 연습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요 선생님들도 발전하고 내 본인도 발전을 하는 겁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악기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내가 악기를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뭐 가르쳐줄 그 틈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연습해야 될 게 태산이거든. 내가 지금 배워야 될 게 태산이거든. 나 지금 잘할 것도 넘쳐나는데 꼭 못하는 사람들이 꼭 연습 안 하고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말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가르쳐드리려고 하고 그런 거에서 오해가 생기고 이 사람은 원하지도 않는데 나는 좋은 마음으로 이게 안 맞는 거지. 난 좋은 마음으로 가르쳤는데 이 사람은 나는 가르쳐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부담돼.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이 사람 잘하는구나 못하는구나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등수를 매기고 이 사람들을 평가를 하고 그런 시스템이 그렇게 하는 문화가 이 음악 교육을 향상시키는 이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끼리 평가를 하고 등수를 매기고 별로 좋지 않아요. 어떤 연습실에서는 그래요.
인기가 있는 사람들이 1등이야. 그냥 인기가 있는 사람 막 드세워. 악기를 잘하든 못하든. 그냥 음악회 같은 거 하잖아요. 인기가 있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악기를 잘하든 못하든 인기 있는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이 잘하는 건가? 그러면 사람들이 그게 잘하는구나라고 잘못되게 방향이 틀어지는 거예요. 아주 나쁜 교육 방식인 거죠. 아주 옳지 않은 교육 문화예요. 계속 이러한 문화가 간다면 정말 우리나라의 색소폰 실력은 발전할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내가 악기를 잘하든 못하든 남들을 평가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 저 사람은 어떤 것들을 못하는구나, 어떤 것들을 잘하구나 라고 내 마음속 생각하고, 내가 저런 부분들은 내가 고쳐나가야지 라고 내 것으로 만드는 걸로 끝나야지. 내가 저기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거는 색소폰 선생님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래야지 우리나라의 색소폰 하는 사람들이 실력이 많이 향상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변에 너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와요.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다. 어떠한 집단에서, 어떠한 공동체에서, 어떠한 학원에서, 어떠한 연습실에서, 어떠한 음악회에서, 내가 연습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떤 걸 해가지고 모르게 했는데,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참 마음이 아파요.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닌데 왜 그럴까? 이 사람은 이걸 원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할까?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나에게 맞춰져 있는 맞춤형 교육, 남을 평가하지 않고 나 혼자서, 내가 혼자 저 사람들의 연주를 보고, 또 멋진 선생님들의 연주를 보고, 아, 내가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연구를 하는 그런 방향성으로 가고, 내가 누군가를 막 가르쳐가지고 내가 지금 완성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절대 평가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